아쉽게도 한국에는 이런 좋은 장터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로봇 용산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금 로봇 다양한 제품들이 거대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신산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없습니다. 결국에는 자국 유통이 어느 정도 자국 수요를 만들어줘서 그 수요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제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서 또 삼성과 같은 새로운 세계 1등의 메이커가 나올 수 있고.